불이 나면은 뭐한 달도 가고 뭐 6개월도 가고 막 이래요. 왜냐면 땅이 넓고 그리고 건조하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호주에 가장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겉으로 볼 때는 시커멓게 다 탔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요. 겉에 있던 나무들 다 벗겨지면서 새순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긴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나무가 다 타도 그 나무들은 잘안 죽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생명력이라는 게참 대단하구나.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생명이 움트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황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루터기. 나무를 자르고 나면 구루터기가 되죠.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황폐하게 됐던 그 땅에 나무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다 잘라줄 거 없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소망이 있는 것이다. 10분의 1만 남았어도 다시 재생력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하고 황폐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망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민족 보십시오.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별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나라와 이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성도들은 희망과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남겨뒀어.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도. 자, 그 소망과 희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루터기인데 거룩한 씨인데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가 거룩한 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루터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해도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가 희망이요, 성도가 소망이요, 거룩한 씨라고 하는데 도대체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한 씨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진짜 거룩한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움킬 수 있는, 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성도는 아주 기본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100% 온전히 믿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성도야. 그러니까 누가 소망이 되고 누가 희망이 될수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땅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뿐이 없어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가 뭔줄 아십니까? 정치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정치에 그렇게 목을 메고, 정치에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고 그럴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차이인 것 같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그것뿐이 없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한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세워야 나라가 변할 것 같은 거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잖아.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력해도 그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마음이지 뭐 사람 마음이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맬 수 있겠구나.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더라도 금방 넘어갈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니까.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전 세계 모든 걸 운영하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고 사는 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보면 우시아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죽었어. 나라가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성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 우시아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사야야.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모든 국민은 큰일 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존경에 맞이했던 그 왕이 죽은 거야. 이제 이 나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라고 걱정이 지금 산더미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이사야를 불러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의 보좌 위에, 높이 달린 보좌 위에 누가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으셨어. 자, 차이가 나요. 우시아 왕, 대단했던 그 왕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럼 왕보다 누가 높아?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왕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다스린 거지. 그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말할 것 없이 우시아 왕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다음 절에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인데요. 어떤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 있고 어떤 성경은 또 스랍이라고 써있잖아. 오늘 보면은 스랍은 뭐냐면 특별한 천사라고 보시면 돼. 일반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천사. 그 천사를 명명할 때는 스랍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졌는데 천사가 날개가 여섯 개야. 그러니까 그 새상인 거죠. 그러니까 날개 두 개로는 뭘 가리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밑에 날개 두 개는 뭘 가려요? 발을 가렸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날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스랍들이 날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다는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천사의 사이가 그런 사이인 거야. 하물며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가 어떻겠냐는 거죠. 죽은 우시아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과 우시아의 관계는 어떻겠냐는 거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며 너를 이끄시는 분이며 이 나라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막 날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해지는 장면인 거예요.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 이거지.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이사야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3절 볼게요. 계속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얘기했어요? 세 번 얘기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세 번 반복하다는 거는 뭐냐면 최상급이야. 최고를 얘기할 때 세 번 반복해요. 모든 단어를.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들을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거룩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 이 거룩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차이가 많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이 성경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 우시아 왕이 위대해도 하나님보다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망하냐? 그럴 리 없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며 붙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는 새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전히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이사야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올 한 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고 그래도 환경 때문에 어려워질까 봐 걱정했고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환경은 없음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두 번째 어떠한 성도가 또 돼야 될까요? 또 기본이에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의 마음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 위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귀족이고요. 그리고 왕의 조언자였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위대했던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자마자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어떡할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은 거야. 성도는 누가 성도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매일 깨닫는 게 성도야. 내가 교만한 게 성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내가 죄인인 걸 늘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성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이런 거룩성의 차이가 있기에 매일같이 회개하고 죄를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건 이 이사야가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는 1년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깨닫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 이사야가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망했다 큰일 났다 했더니 갑자기 스랍들이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핀숯을 이사야 입에 댔어요. 이 부젓가락이 뭐냐면 우리가 성소 성막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에 그 숯이 있어 불. 그 불을 뒤적뒤적거리고 꺼지지 않게 하는 젓가락이 부젓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 핀숯을 댔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줬다는 뜻이야.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겠노라 고백한 이사야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데 놀라운 건 이사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건 하나님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없어. 내가 구원받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 죄를 깨달은 것뿐이지. 회개한 것뿐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죄를 늘 고백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성도를 통해 일하는데 그 성도는 늘 죄를 깨닫는 자가 성도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신, 하나님 얘기하면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분, 하나님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물어보면 호랑이요, 고양이보다 좀 커요. 호랑이요, 무서워요. 발톱이 날카로워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 저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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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애기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동물원에 갔다가 호랑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호랑이가 생각보다 너무 커. 너무 커 호랑이가. 보셨죠? 엄청 커. 그리고 호랑이가요 입을 딱 벌는데 이빨이 상상 초월이야. 너무 날카로워. 그 호랑이하고 우리 사이에 뭐 낭떠러지겠으니까 못 넘어가지. 내가 만약에 그 사육장에 들어가면 나 진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 보니까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상상을 다해. 하나님 뭐 별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다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의 반응밖에 안 나와.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맨날 원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호랑이도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사야처럼 늘 죄인인 걸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건 이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바로 용서해 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8장 1절 볼까요? 시작. 분명히 앞전에는 나는 죄인이다, 어떡하지, 난 죽었다 했지만 이제는 뭐라 합니까? 주님 만나고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옆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도 살아야지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건져내? 물에 안 빠진 사람이 건져내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요. 죄인인 걸 모르고 산다고. 호랑이 앞에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이사야처럼 주여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물에 안 빠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야. 성도가 먼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성도가 소망이 되겠느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1초의 고민도 없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앞절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사야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죄를 깨달아 어떻게 돼, 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입을 부족가락으로 대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은혜를 입었으니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전도할 수 있어? 은혜 입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전도다. 2024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전도를 잘 못했잖아요. 한 번 더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거치게 되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가득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경고 말씀 주세요. 야, 네가 이제 전도하러 갈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전에도 안 믿을 것이다. 9절 볼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보니까 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노라. 이게 10절이 참 나네.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귀 막히게 하는 것 같고 일부러 못 듣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나 대신에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보기는 보아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의 귀가 막혔기 때문이며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게 결과라는 거야. 이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한 명을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 예수님이 그랬어.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딱 맞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포기하라? 아니다. 그래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귀가 열릴까요? 언제 눈으로 봐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전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들을 거 아닙니까?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주민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 토지는 황폐할 때까지 그들이 안 믿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도 한번 볼게요.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사람들이 없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할 때까지 그들이 안 믿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았어.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 네가 아무리 전해도 전쟁 후에 패배하여 다 끌려갈 때까지 안 믿을 거야. 결국 믿는다 안 믿는다? 끝까지 안 믿는다. 끝까지 안 믿을 거야. 이 말이야. 끝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긴 하지만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야.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전하라. 왜? 네가 소망이야. 네가 희망이야. 그들이 안 믿어도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성도가 그게 성도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전하는 게 성도야. 사람들이 안 믿어도 나는 믿음대로 사는 게 성도야.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죄를 깨달으며 늘 회개하는 게 성도야.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를 바꾸실 것이며 가정을 바꾸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이 이게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야, 다 떠나고 10분의 1만 남아도 내가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 거룩한 씨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내가 일하리라. 그 10분의 1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 살았던 것 그래도 다시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